합니다. 지난주 M카운트다운을 통해 첫 출격을 알린 인피닛. 7인 7색 7 남자 모두 사랑에 빠진 러블리보이로 돌아왔는데요. 남자가 사랑할 때. 안녕하세요. 인피니트입니다. 10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인피니트. 오랜만에 활동이라 멤버 모두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.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서 10개월 만에 앨범을 컴백을 한 거기 때문에 다들 많이 많이 긴장도 하고 있고요. 예, 많이 떨리네요. 오늘 무대 어때요? 마치 이 메비우스의 띠 저희 인피니트 로고거든요. 멋있습니다. 저희만 잘하면 되겠네요. 영혼을 보셨어요? 열심히 하겠습니다. 사랑에 빠지면 모든 걸 다 퍼주는 남자 인피니트. 이미 인스테이크와 사랑에 빠진 러블리보이들이지만 이들의 실제 이상형이 궁금한데요. 작년까지만 해도 여자면 다 좋았거든요. 요즘에는 동갑 아니면은 연하? 중요한 거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음과 양의 법칙. 예. 여자면 돼요. 여자만, 예, 여자면 오십시오. 동우 씨 제가 가도 될까요? 여기서 잠깐 로맨틱한 일곱 남자 인피니트가 사랑에 빠지면 여자친구에게 어떤 선물을 해주고 싶은지 궁금한데요. 김치찌개 끓이기나 뭐 된장찌개, 닭도리탕, 아, 닭볶음탕까지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. 말은 무슨, 저는 착시빈 할 수 있어요. 착시빈. 내가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내가 하려고 다 기술 익히고 있잖아, 내가 지금. 아침에 내가 막 밥상 차려다 주고, 일어나세요. 이러고 너무 그렇게 하면은 버릇 안 나빠져요. 성일 씨, 동우 씨 좀 말려봐요. 나 지금 이 형이 졸려가지고 헛소리 나는 거. 전 짐승이에요. 위한 또 하나의 선물, 컴백 무대에서 타이틀곡 말고도 그리움이 닿는 곳에라는 감성 자극 발라드도 함께 선사했는데요. 팬들의 마음을 녹이는 달콤한 목소리 제 마음도 녹아내립니다. 발라드 노래에 맞춰 변신 중인 인피니트. 그런데 성규 씨는 뭐 하고 계신 거죠? 굉장히 저 자연스러운 이게 바로 프로페셔널. 당신의 진정한 프로로 인정합니다. 그런데 이때 스튜디오를 가득 메운 수상한 BGM. 진짜 놀이동 산이 나왔어. 이 노래를 듣고 상상을 한 게 이거는 분명히 놀이동산의 그 퍼레이드 있잖아요. 성열 씨 퍼레이드 배우로 전용해도 되겠어요. 인피니트의 여신 사로잡기 프로젝트 일곱 남자의 진심이 담긴 신곡 Many Love. 매력이 넘치는 인피니트 무대 앞으로도 기대할게요.